양치도 몇번 했는데 그래도 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먹으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발냄새 난다. 발냄새 맛이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맛이다. 뭐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상하게 홍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어. 저는 사실 홍어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옛날부터 무슨 맛일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홍어가 무슨 맛인지. 근데 막 발냄새 난다. 발냄새 맛이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맛이다. 뭐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보고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궁금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냄새를 맡고 있잖아요. 나는 냄새는 정확히 매니큐어 냄새 좀 비슷한 것 같고, 발냄새, 홍어 만졌는데 지금 또 손에서 발냄새 나고요. 재래식 화장실 냄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냄새냐면 염색약 냄새예요. 코를 막 세게 찌르는 엄청 강한 염색약 냄새예요. 한번 보고요. 먹을 수 있나 이거 진짜? 일단 가까이서 냄새가 맡았는데 눈물이 지금 그렁그렁 고였어요.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하나 먹어봤는데요. 참맛은 뭐 괜찮아요. 초장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그냥 뭐, 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씹을수록 확 이게 올라오네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냄새가 확실히 엄청 강한 독한 염색약 냄새입니다. 아직도 뭐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냄새가.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게 왜 다이어트에 좋냐면 한 점 한 점 먹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다른 걸 못 먹겠고 일단 먹게 되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두 점 먹었거든요 지금. 뭐 먹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맞습니다. 힘드네요 정말 먹기가. 아 물론 정말 좋은 음식이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맛있는 음식인데 제 입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점만 더 먹어볼까요? 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저는 그냥 닭가슴살 먹을게요.